안녕하세요. SM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엽고 통통한 다육이 떠볼게요. 요즘 다육이 집에서도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다육이는 이렇게 이파리가 통통해요. 입 안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통통하고 귀여운 입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귀여운 다육이. 지금부터 한번 떠볼게요. 실 굵기는 2mm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얀스케치에 착하면 사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다육이는 해피코튼 사용했습니다. 실 컬러는 760번이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큰 잎, 중간 잎, 작은 잎. 이렇게 세 가지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크기별로 세 개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큰 잎을 먼저 떠볼게요. 실을 잡고, 4, 5반을 준비해 주세요. 매직링을 만들어 줄게요. 이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4번 해주세요. 빠져나온 실을 당겨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번씩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했어요. 나머지 세 코에도 짧은뜨기 두 번씩 해줄게요. 코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나왔어요. 이 여덟 코에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해주겠습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살짝 편물이 안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이걸 바깥쪽으로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계속 떠볼게요. 방금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8번 했는데요. 이거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이렇게 네 세트를 해줄 거예요. 해볼게요. 먼저 짧은뜨기 다음 코에 한 번. 그리고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번. 같은 코에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했고요. 이렇게 세 세트를 더 해볼게요. 짧은뜨기 한 번, 또 짧은뜨기 두 번. 두 세트 했어요.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3세트 했습니다. 다시 짧은뜨기 1번, 짧은뜨기 2번, 이렇게 4세트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가 늘어나서 12코가 됐습니다. 12코에 짧은뜨기 1번씩 해줄게요.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총 1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 1번씩 12번 해주었는데요. 이걸 2번 더 해볼 거예요. 짧은뜨기 12번, 2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다음 단은 코를 줄여줄 겁니다. 먼저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는 바깥쪽에 있는 이 V자에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있는 코에도 바늘을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고요. 실을 가져와서 두 코 빼주고 나머지 두 코를 빼줍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세 번 더 해볼게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그리고 다음 코에 바늘을 가운데 넣고, 다음 코에도 바늘을 가운데 넣어서 실을 가져와 두 코 빼고 두 코 뺍니다. 두 세트 했어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실 가져와서 세 세트 했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세트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살짝 모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번씩 총 8번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을 길게 빼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뒷실을 빼주세요.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편물을 이렇게 바늘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돗바늘로 왔다 갔다 바느질 몇 번 해줄 거예요. 먼저 여기에 이쯤에 바늘을 넣어서 쭉 빼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이게 되죠. 두세 번만 더 고정해 줄게요. 반대쪽 이렇게 한 번 더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부분 한 번 더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요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이파리 하나 만들었어요. 두 개 더 만들어주세요. 큰 잎 세 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 크기의 잎을 준비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총 3개를 뜨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 크기의 잎 만들어 볼게요. 큰 잎과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요. 반복되는 부분만 단계를 줄여줬어요. 한번 해볼게요. 실을 잡고 매직잎 만들어주세요. 링 안으로 짧은 뜨기 4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실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각 코에 짧은 뜨기 2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가 4개니까 총 8개의 짧은 뜨기가 나오겠죠? 해볼게요. 첫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 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둘, 다음 코 하나, 둘, 마지막 네 번째 코 하나, 둘. 그리고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번씩 해줄게요. 총 8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물이 안으로 말리는데요. 바깥쪽으로 펴주시고요. 그리고 각 코에 짧은뜨기 8번 한 거 한 바퀴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또 코를 늘려볼게요.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1번,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번 할 거예요. 이렇게 4세트 해줄게요. 다음 코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같은 코에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했어요. 두 번째 세트 할게요. 짧은뜨기 1번, 짧은뜨기 2번. 다음은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2번. 그리고 마지막 세트죠.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2번. 이렇게 해서 코를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가 총 12개가 됐어요. 각 코에 짧은뜨기 1번씩 총 2바퀴 돌려줄게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바퀴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바퀴 했습니다. 다음 단은 코를 줄여줄 겁니다. 먼저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 가운데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가운데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코가 걸렸습니다. 실을 가져와 두 코 빼고 다시 두 코 뺍니다. 이걸 세 번 더 해줄게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가운데, 가운데. 두 번 했습니다. 짧은뜨기 한 번. 가운데, 가운데.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번 했어요. 짧은뜨기. 다음 코에 가운데, 가운데.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렇게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총 8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 길게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뒷실 빼줍니다. 돗바늘에 연결해주세요. 바늘 접어서 이 끝부분을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먼저 이쯤에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 그리고 몇 번 더 왔다 갔다 할게요. 이 정도로 끝부분을 모이게 만들어 주었고요. 돗바늘은 빼주세요. 이렇게 중간잎을 만들었어요. 중간잎도 두 개 더 만들어 주세요. 아까 만든 큰 잎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 게 보이시죠? 더 작은 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바늘만 2호로 바꿔주세요. 실을 잡고 매직링 만들어서 매듭 지어주시고 링 안으로 짧은뜨기 4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실 당겨서 모아주시고 마찬가지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 2번씩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짧은뜨기 1번.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2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2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코가 만들어졌어요.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8번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물이 안으로 몰렸습니다. 바깥으로 펴줄게요. 다음은 코를 늘려볼게요. 다음 코에 먼저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번. 같은 코에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했고요. 세 번 더 해줄게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2번. 두 세트 했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2개, 세 세트 했습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 2번. 이렇게 네 세트에서 코를 늘려줬습니다. 이제 12코가 됐는데요. 각 코에 짧은뜨기 1번씩 12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열두 번 한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음 단은 코 줄여볼게요. 먼저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 가운데 바늘 넣고 그 다음 코에도 가운데 바늘 넣어서 두 코 빼고 두 코 뺍니다. 한 세트 했고요. 세 세트 더 해볼게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고요. 가운데 넣고 가운데 넣어서 두 코 빼고 두 코 뺍니다. 두 세트 했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가운데, 가운데,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세트 했고요.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번. 하나, 둘. 두 코 빼고, 두 코 빼서 네 세트 코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 총 8번 해줄게요. 다음 코로 바늘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 길게 빼줘서 잘라주시고 뒷실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바늘 연결해주세요. 편물을 바늘로 접어서 두 바늘을 왔다 갔다 끝부분을 해줄게요. 두세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잎 만들었습니다. 작은 잎도 두 개 더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육이 잎 총 9장 만들었습니다. 그럼 연결해 볼게요. 먼저 큰 잎 세 장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실끼리 묶어줄게요. 너무 꽉 묶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살짝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었어요. 실은 밑으로 보내주시고 모양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잎들을 글루건으로 붙여봅니다. 중간 잎 하나를 가져와서 이 잎과 이 잎 끝부분 이 사이에 중간 잎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 여기에 글루건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이 빠져나온 실은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중간잎도 가져와서 이 빠져나온 실은 끝에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 위에 글루건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이 잎과 이 잎 끝부분 이 사이에 붙여주겠습니다. 끝에 글루건을 싸주시고 여기에 붙여볼게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여볼게요. 중간잎 하나 더 가져와서 뒤쪽 끝부분에 글루건을 쏘아줍니다. 여기에 꾹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작은 잎들을 붙여줄게요. 방법 똑같습니다. 작은 잎 하나 가지고 와서 빠져나온 실도 이렇게 걸쳐서 이 위에 글루건을 발라주시고요. 이 잎과 이 잎의 사이 여기에 꾹 눌러주세요. 빠져나온 실은
뒤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이 입과 이 입의 사이 붙여볼게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붙여볼게요. 다 붙였습니다. 잎을 살짝 세어가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끝에 나온 실은 정리해 주셔도 되지만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줄 거라서요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도톰하고 귀여운 다육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셔도 괜찮지만요 선인장의 끝부분이 물들어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파스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끝부분만 살짝 빨간색으로 칠해 줄게요. 이렇게 살짝 끝부분만 빨갛게 물을 들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방금 만든 다육이고요. 집에 화분이 이제 작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손으로 살짝 더 오므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조금 더 귀여워졌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보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살짝 모양을 오므려서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펼쳐서 입구가 넓은 화분에 놓아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해피코튼 실로 만든 다육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통통한 잎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귀여운 다육이 많이 떠보셔서 저처럼 이렇게 TV 앞에 놓아주셔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